불난 구름이 피어오르는 지리산을 보며 고운동 계곡으로 향합니다. 고운동 계곡은 경남 산천군 시천면 반천리에 있습니다. 덕산에서 중산리 쪽으로 가다가 서지관광농원 한우리영수원 표지판 따라 좌회전하면 됩니다. 최치원 선생이 지리산을 돌다가 머물며 살던 곳으로 그의 호를 따 이름 지은 유일한 계곡입니다. 고운동은 상상 속의 청학동으로 여겼던 곳으로 우거진 숲과 기암괴석 폭포와 소가 어우러져 빼어난 경치를 자랑합니다. 저도 고운동 계곡에 반했습니다. 고운동 피카소 화보집입니다. 최치원 선생이 피리를 불며 거닐었다는 피리골 계류와 고운동 계곡 본류가 만나는 곳의 배바위입니다. 저 앞 뱃머리 쪽에 주암대가 암각되어 있다는데 아끼고 싶은 마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위에 400여 년 된 상수리나무가 무릎에 영지를 키우며 서 있습니다. 돼지가 목욕하고 갔네요. 고운동 계곡은 너럭바위가 많이 있고 곳곳에 야영터가 있어 피서지로 정말 좋습니다.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서 하늘을 보면 나무 숲보다 하늘이 더 작아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고운동 폭포입니다. 잠깐 여름이라는 생각을 잊었습니다. 가슴에만 담아서 그냥 두고 오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최치원 선생이 왜 여기 머물렀는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다. 좋아.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원과 손길과 발길이 쌓였을까. 보여줄 영상이 많으나 너무 길어져서 아쉽지만 몇 개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확히 고증하지 못했지만 물보라가 아름답다는 웅녀폭포 윗모습 같아서 담아보았습니다. 녹음 짙은 한여름과 단풍이 흘러내려가는 어느 가을 날에 최치원 선생이 여기서 피리를 불면서 쉬었으리라 상상하면서요.